자, 사회지역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혜택도 부여된 지역의 풍경 과연 어떤 모습일지 이제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충남에 한범호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함 기자님. 네, 오랜만에 소식 전해드리게 된 충남의 한범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남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어떻습니까? 아, 예, 스튜디오가 있는 그 수도권과 비교하면 상황이 좀 나은 편입니다.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고 있고 그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천안시를 제외하면은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죠. 경로당도 운영을 재개를 했는데요. 이 경로당 운영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이제 개방 여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남의 시군은 지난달부터 경로당 운영을 재개를 속속해서 최근 천안시를 끝으로 모든 경로당이 개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방에 그치지 않고 경로당에서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운영을 하잖아요. 그 프로그램들도 전면적으로 지금 재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충남의 농촌은 좀 활기가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오랫동안 그 닫혔던 경로당 문이 이제 열렸다는 건데요. 아무리 그 느긋한 충남 분들도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면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한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과장 섞인 말일 수도 있는데 표정을 보니까 정말 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서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한 7개월 만에 문을 열었고 또 경로당 프로그램은 1년 7개월 만에 재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전체가 좀 나서서 대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제가 취재차 7월 1일 그 서산 지역 경로당 그 개방 첫날 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일단 좀 처음에 경로당 문을 딱 들어섰을 때 놀랐던 게 어르신들이 한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좀 요가 동작 같은 거 하시면서 스트레칭 위주의 그런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처음에는 당황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되게 활력도 넘쳐 보였고 또 표정도 밝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경로당이 개방이 됐긴 했지만 주의할 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네, 경로당이 개방은 됐지만 아무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또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출입은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난 어르신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요. 뭐 요즘에 출입명부 작성이나 체온 측정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안에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계속 좀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는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식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경로당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뭐 조리라든지 음식물 반입도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역당국에서는 백신 2차 접종을 끝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좀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권 쪽의 확산세가 워낙 지금 거세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엄격한 방역 조치가 계속되진 않을까 좀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의해야죠. 아, 그래도 참 그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까 절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자, 충남의 한범호 기자. 제가 아는 충남 분 중에 가장 말이 빠른 분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